화학이 향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된 화학 물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마린부터 시작해 볼까요? 쿠마린은 벤젠고리 옆에 락통기를 가진 고리가 연결된 헤테로고리 화합물입니다. 화학식이 C9H6O2인 쿠마린은 무색이나 흰색 고체 결정 물질로 분자량은 몰당 146g입니다. 바닐라 향처럼 달달한 건초향이 납니다. 물에는 잘 녹지 않아요. 에탄올에는 잘 녹습니다. 향수의 기본 용매가 물과 에탄올이니 향수에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민헨의 화학자인 하인리히 어거스트 본 보겔이 1820년에 쿠마라이나 오도라타에서 쿠마린을 최초로 분리해 내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를 벤조산으로 알고 있었다네요. 통카비는 쿠마르라고도 하는 콩과의 나무의 열매입니다. 학명은 디테릭스 오도라타라고 한답니다. 같은 해인 1820년 프랑스의 니콜라스 장 바티스트 가스통 기보르가 독립적으로 통과빈에서 분리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벤조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름을 쿠마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쿠마린은 통카의 콩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프랑스어 단어 쿠마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1868년 영국의 화학자인 윌리엄 헨리 퍼킨이 드디어 살리시랄데하이드와 아세틱 어나이드라이드로부터 쿠마린 합성에 성공했습니다. 향이 나는 화합물을 합성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건 더 이상 천연향에 대한 고민, 즉 날씨나 생산량, 조건에 따른 품질의 변화 등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합성향의 장점을 가장 먼저 알아본 건 1775년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이래 나폴레옹 1세, 나폴레옹 3세뿐 아니라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게까지 납품을 한 일명 유럽 왕실의 향수 명가인 우기강의 공동 소유자이자 조향사인 폴 파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폴 파케가 1882년 라벤더와 감귤류인 베르가못, 그리고 우디 노트로 이루어진 호제르 로얄이라는 향수에 쿠마린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합성 향수 소재를 사용한 최초의 향수입니다. 게다가 고사리 같은 양치류는 기본적으로는 냄새가 나지 않지만, 폴 파케는 자연의 냄새를 모방하지 않고 상상하는 향으로 이루어진 향수를 창조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어로 고사리라는 뜻처럼, 후제르 로얄은 숲속의 촉촉하고 시원한 느낌이 나는 향수입니다. 이어서 쿠마린을 넣은 향수로 또 유명한 건 합성 바닐린을 최초로 넣은 겔랑의 지키도 있죠. 겔랑의 설립자인 피에르 프랑수와 파스칼 겔랑의 아들인 에메 겔랑이 1889년에 만든 여성용으로 나온 후제르계 향수입니다. 시트러스한 탑 노트 후에 후제르의 특징인 라벤더가 중심을 이루면서 바닐라와 쿠마린의 통카빈의 향을 맡을 수 있어요. 이 향수는 합성 바닐린에서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성향을 향수에 사용하게 된건 향수의 역사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 및 사용자를 넓히는 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향수 역사에 있어 획기적인 기회를 시작하게 된 화합물이 쿠마린입니다만, 최근에는 간 독성 가능성이 밝혀져 사용이 규제되고 있습니다.